광주 콘서트 저요? 오늘 좀 빨리 왔어요.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. 여보세요? 이러니까 지금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패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야. 과장님이, 유비소프트 과장님이. 근데 직접 가지러 오신다는 거야. 아니 왜요? 이러니까 이게 퀵을 지금 못 구한대. 저 지금 화장이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? 이러니까 어차피 방송 곧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? 이래. 저 방송 시간 되게 늦는데 이래가지고 7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부랴부랴 준비하고 막 그랬지. 어쩔 수 없었어. 세븐츠! 우당탕탕 무지개님 고마워요. 아 네. 아니 왜 저기가 계셔? 그 발언은 서세범님이 하셨습니다. 과장님이시, 과장님이세요. 게임해야 하니까 한글아 한다던 그 발언. 그때 서세범님이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하셨는데. 맞아 맞아. 야, 근데 저거를 또 기사화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유비소프트 처음 갔을 때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. 유비소프트는 한국에서 판매량이 잘 나오냐 궁금하더라고. 왜냐면 맨날 한글화를 해주잖아. 유비소프트에서 왜 맨날 한글화 해주는 건가요? 뭐 잘 팔리나요? 이러니까 어쌔신 크리드 잘 안 팔렸대. 신디케이트 이거 진짜 국내에서 정말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. 그럼 이제 보통 다음 시리즈 같은 경우에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 안 해줬잖아. 배틀필드 3 막 이런 거 잘 해주다가 나중에 안 해주잖아, 배틀필드 1 같은 거. 근데 이제 그 유비는 항상 해주잖아. 심지어 막 이제 저스트 댄스 이런 것도 막 한글화 해주려고 되게 노력하시더라고.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지. 그랬더니 모든 유저들이 게임을 즐겨야 되니까 그냥 해준다 이러면서. 근데 이제 그때까지의 그 유비소프트 이미지가 그게 있었어. 아유 귀 큰 놈이 또 막 이러면서 뭐 트레일러만 갓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. 근데 저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뭔가 뭐 귀신에 홀린 듯이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. 그때부터 또 마침 잘 된 게 유비소프트에서 내는 게임이 좀 이제 되게 괜찮기 시작한 거야. 근데 그게 또 기사까지 나가지고 기사 난 거 보셨냐 이러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진짜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. 그런 기사는 좋지. 세븐츠!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들이 산더미입니다.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은돌이입니다. 뭐 자꾸 억울한 척 할래? 참치 먹었어 안 먹었어? 먹었어 안 먹었어? 먹었잖아. 근데 왜 자꾸 억울한 척해? 귀여우면 다야? 귀여우면 다야. 귀여우면 다야.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돼? 아니 너무 커서 머리가 보이지도 않아. 진짜 크죠? 아니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돼 도대체? 이만해요. 개쩔죠 진짜. 진짜 크죠. 이거 유비소프트에 간 다음에 가고 받았습니다. 개쩔죠 진짜. 얼마야 이거? 75만원? 그 진짜 크고 14kg라고 하네요. 그 반돌이 두 마리 반. 엄청 크고 그리고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. 이게 잠깐만. 아니 어쩔 수 없었어. 이야, 이게 대박인 게 자석이야, 자석. 그 다음에 이 창이랑 이거 다 따로고. 전 세계에 19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218번째래. 대박이죠. 이 허벅지. 그냥 뒤에도 보여주고 싶은데 떼진다고? 나 무서워서 못 떼겠어. 그냥 냅두자고. 세븐츠! 스파르타. 되게 막 뭐가 이렇게 그림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. 그 다음에 하나 더. 언니가 생일 선물로 이걸 사줬어요. 나 근데 나 살면서 한 번도 이런. 언니가 사줬습니다. 잘 입고 다닐게요. 고맙다 언니. 비로소 오늘 저의 IR 보여주기 시간은 끝났습니다. 왜 벌써 방송을 다 한 것 같지? 너무 일찍 일어났나? 뭔가 방송을 다 한 것 같네요. 빠빠라뇨. 어쌔신 크리드 하러 갈 거예요. 어쌔신 크리드 할 거예요.